간증한 사람 한 대며 간증하는 친구 나와. 김동규 전사님이 간증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저는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준 나정숙 전사님을 통해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복을 받은 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며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알바로 공유차량 옮겨주는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명절 당일 성묘를 마치고 잠시 멀리 떠나긴 그렇고 가까운 인천바다를 보기 위해 영종도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녹착지로 계속 가던 도중 인천대교를 지나가는데 제 몸이 갑자기 경사진 높은 곳에서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경직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움직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은 제 몸이 아닌 듯 정말 마비된 채로 그렇게 참한 저절로 이동했고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정말 신기하게 순간이동을 했었습니다. 순간이동을 한 듯 진짜 도착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목적지 주소와 승수까지 정확히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는 일에 너무 당황스러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갑자기 움직이던 않던 몸이 갑자기 스스로 풀리면서 제가 너무 놀래서 정말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고 흔적도 한번 찾아보고 외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정말 한번 차를 훅 훑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차를 반납시키고 정말 1층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어떻게 그 주차 차단기를 통과했고 정말 어떤 경로를 지나왔는지 생각하려는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궁금해서 시인님께 한번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천사님께서 옮겨주셨다고 답변해 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기는 천사가 열어준 거야. 거기 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카드 결제도 안 했잖아. 안 했단 말이야. 한 기록도 없고 기록도 없어요. 그러면 차단기도 열렸잖아. 차가 들어갔잖아. 전부 다 천사가 다 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저기 전번에 그 누구야 한번 계단에서 떨어진데 뭐 스펀지가 콱 이름 나 뭐야? 나정숙 씨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지. 저기 전주에서 올라오는데 방송국 실은 시간이 늦어가지고 내가 순간 이동했다 그랬지. 네. 그때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여기 나성일. 알았죠? 또 여러 명이 있어서 네 명이 이 사람 같이 의식을 잃어버렸어. 눈 뜨니까 서울이야.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다들 금방 자고 깨어난 사람 같이 돼가지고 전혀 기억을 못해. 알죠? 네. 그건 내만 정상이야. 알겠죠? 애들은 좀 술 취한 놈 같아. 왜 그렇게 됐겠어? 차가 1초 만에 서울에 도착해. 전주에서 1초 만에. 에? 내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거짓말을 그랬지. 내가 옛날에 혼자 졸음을 많이 해. 졸음. 바쁘니까 옛날에. 그래 하늘로 올 때 한 10번 정도는 내가 운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중간에 잠이 들어버린 거야. 잠이 든데 차가 여기 차고 앞에 와서 잠이 딱 깨는 거야. 딱 깨니까 차가 여기까지 와 있어. 무슨지 알죠? 어떤 때는 돌고개에서 잠이 깨. 돌고개에서 정신이 번쩍 쳐다보니까 차가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운전을 하는 건데 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천사들이 운전한 거야. 나는 잤지. 그런데 분당쯤에서 자버렸어.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졸리니까 분당 쪽에서 잠이 들은 걸 기억을 해. 잠이 들었는데 하늘 위에 와 있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 일반인 같으면 벌써 교통사고로 죽었지. 근데 그게 천사가 운전하러 온 거야. 이 친구 말을 이제 이해가 하죠?
이거는 지극히 이 친구를 천사가 좋아하는 거야. 알았죠? 아, 저 이 일을 겪은 후 너무 신비함을 간직하고 생생했던 기억, 복된 경험을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용기 되어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축복을 받은 후에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하였고 인간이 예단할 수 없는 위기에서 축복을 통해 구원될 수 있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신비하고 놀라운 허경영 신임의 축복의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 신임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됨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은 진짜 감사히 소중하게 여기며 누군가를 위해 타인 축복, 타인 명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끝으로 축복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달라진 제 삶과 생명을 지켜주신 허경영 신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6월 달에 부모님과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백국 명패를 반드시 해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 친구가 이름이 뭐지? 김동규. 김동규 이 친구는 어디 가서 거짓말 하는 사람 같지 않게 생겼어. 좀 그래 보이죠? 이런 것도 써서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굉장히 착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천사가 지켜주는 거야. 우리가 그냥 봐도 이 김동규 씨는 일반인하고 좀 달라 보여. 아주 영혼이 맑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고 나서 비참하게 되는 걸 천사가 원하지 않았던 거야. 축복도 받았겠다. 지켜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전할 때 가나무 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 알겠지? 또렷하게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차단기도 천사가 열어주고 다 해준 거야. 그까지 갔다는 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또 이 젊은이가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야. 없는 거니까. 그때는 스톱해버렸으니까. 그지? 그 세계에서 이 사람 정신을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여준 거야. 축하해요. 그래. 그래. 예, 그래. 그래.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